남자들은 좋아할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아니 저기요,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 남자를 안 만난 지가 지금 거의 여미세예요, 여미세. 이번에 처음으로 아는 누나를 통해서 동갑 여성분을 소개받았는데 소개팅이라는 자리는 처음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소개팅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요, 여자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활기를 찾죠, 막.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든지 조언을 좀 듣고 싶네요. 근데 보통 이제 카페 밥 루트잖아요. 바로 밥 먹지는 않는 것 같던데, 요즘 추세로는. 보통 이제 밥 먹고 이제 식구 때, 아, 식구 커피 하는 게 이제 정석이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카페를 간다. 어디를 간다? 스타벅스. 혹시 스타벅스 좋아하세요? 알뜰한 남자인 거 티내려고 막 기프티콘 선물하면서 여자가 좀 기프티콘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 이걸로 제가 할게요. 이러고 하지 마시고 이디야 가가지고 토피날라 때 먹지 말고 깔끔한 메가커피? 이 순간 전 집에 갑니다. 우리 여기서 만나요 메가커피. 이 순간 전 집에 가요. 지하철역 몇 번 출구 앞에서 만나요. 이 순간 전 집에 가요. 장소를 일단 확실하게 정해라. 땡땡 카페? 여기 어때요? 여기서 뵐까요? 이렇게 보내세요. 뭐 컴포즈 커피 나온다. 맛있어. 근데 그런 건 이제 나 혼자 갈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갈 때 조용할 수 있는 자리도 괜찮고 이미 내가 한번 가본 곳이라면 더 좋아. 일단 첫 번째 팁 준 거예요. 브랜드는 피해라. 길에서 만날 생각 하지 마세요. 1분이든 2분이든 누군가 한 명쯤은 기다리게 돼 있거든요. 우유부단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결정을 개 못해. 나 결정 느린보야.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결정 잘하는 척. MBTI J인 것처럼 식사 더워요. 그 구역 안에서 해결을 하세요. 분위기 있는 멋진 뭐 레스토랑 데려가야지. 일단은 여기서 지하철 타고 20분만 더 가면 있거든요. 이러고 지하철 타지 마.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장소로 물색을 하세요. 1인 1메뉴 무조건 시켜야 되는 원칙인 약간 그런 곳을 일단은 좀 가시고요. 메뉴는 무난하고 깔끔하게 양식으로 가세요. 양식. 와, 양식 너무 뻔한 거 아니야? 파스타 먹는 거 너무 국룰인데? 뻔해야 돼. 그냥 그 정석 루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무조건 따라가세요. 근데 이제 또 뭐 파스타 먹는데 저기 롤링 파스타 간다? 전 가끔 롤링 파스타 가요. 너무 좋아요. 그냥 맛있지만 적어도 해야 되는 약간 그게 있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모텐 고양이 가가지고 귀걸이도 사주지 그래. 아무튼 그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리뷰도 많고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밥 먹은 이후 카페로 가도 무관할까요? 그거는 자유예요. 만약에 진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진짜 너무 말을 못하는 타입이야. 할 말이 존내 없어. 그럴 때는 일단 장소를 옮기는 게 좋거든요. MBTI는 꼭 맨 마지막에 물어봐라. 최후의 수단이야 MBTI는. 보통은 이제 초반에 MBTI를 물어보거든요. 약간 그건 좀 아껴주세요. 상대가 막 갑자기 이제 MBTI를 물어봐요.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쪽이랑 할 말이 1도 없을 때 그때 마지못해서 꺼낼 거니까 닥치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팅을 할 때도 절대 카톡으로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 할 거야? 사진만 아는 사람이랑 카톡으로 뭐하러 많은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다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랬는데 만났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끝이거든요. 장소랑 시간은 웬만해서는 하루 전에 보내도 돼요. 네. 근데 당일에 보낸다? 전 그대로 그 사람 찾아낼 거예요. 뭐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해? 제가 늦었죠. 이러느라 바빴습니다. 롤링파스타 앞에서 뵈요. 이럴 거면 나보고 정하라고 했어야지. 적어도 하루 전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알아봤다라는 성의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래도 내가 이 소개팅을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딱 이틀 전에 약간은 메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으세요. 던지는 거죠, 살짝. 이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 여기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메뉴를 해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소개팅 날 막 너무 잘 보이고 싶어. 나 연애도 졸라 하고 싶고 나 진짜 잘 보이고 싶어. 막 이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OST 가가지고 뭐 팔찌를 산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진짜 마이너스 200점. 그리고 의외로 사람이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너무 기본적인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당일에 샤워를 하세요. 어떻게? 바디워시를 졸라 쳐발라. 이거 중요해요, 남성분들. 샤워를 하시라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야. 이걸 보여주시라고요. 손톱 짧게 깎으세요. 카페 갔어요. 뭐 어디 앉으실까요? 자리를 정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우유부단한 모습 보이지 말라. 아, 창가 자리가 좋을까? 고민하느라 막 안절부절하고 막 구렛나루에 땀 흘리고 막 이러고 있을 시간에 자리가 싹구려도 괜찮으니까 빠르게 결정하는 모션을 보여주세요. 네. 나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으로 소파랑 의자 있어. 근데 이제 걔 눈치 없이 막 헤헤 하면서 소파에 막 헤헤 이렇게
앉지 마시고요. 의자 빼주면서 막 도조. 의자 빼주는 순간 난 진짜 집에 갈 거야. 진동벨이 울려. 제가 가져올게요. 하고 그냥 빨리 가가지고 가져오세요. 아, 나는 커피를 정말 빨리 먹는 사람이야. 최대한 천천히. 계약이다. 라는 마음으로. 네, 천천히. 손톱은 왜 자르냐고요? 손톱이 깔끔하면 너무 예쁘잖아. 안 그래요? 이게 이 중요한 걸 몰라서 묻는 거야? 깔끔하잖아. 내가 이제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면 애프터는 최대한 빨리. 왜냐? 애프터가 이제 늦어졌어, 만약에.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잘 들어가셨나요? 저 오늘 좋았는데 또 뵙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상대방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 당장 사귀어요. 이러시면 진짜 -9720점. 물론 나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 그걸 빠르게 사귀는 것도 차라리 좋아요. 되지 않고. 그렇지만 소개팅의 법칙 있잖아요. 세 번. 왜 이렇게 구체적이냐고요? 안 그래도 지금 여자친구한테 카톡 왔어.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첫 만남에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 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이 그리고 또 흉흉하잖아요. 가더라도 근처까지만. 조성님 근데 카페나 음식점 말고 다른 장소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웬만해서 이제 첫 데이트를 굳이 그렇게 길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정말 마음에 들면은요. 카페, 음식점, 그 다음이 술이에요, 술. 뭐 첫 만남에 소개팅에서 영화를 본다? 영화 보자고 하면 난 그 순간 집에 갈 거야. 용산 아이맥스 오펜하이머 명당 자리 아닌 이상 난 집에 갈 거야. 벌써 집 많이 간 거 같다고? 제가 소개팅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팁 같은 거 알려드릴까요? 쓸데없는 TMI 남발하지 않기. 이상한 소리 하지 않기. 좀 여유 있는 모습 보이세요? 나 진짜 연애하고 싶어 막 이런 티 내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진짜 여미새처럼 보이거든요? 난 그런 거 진짜 최악이야. 사진만 봤는데 소개팅 자리에서 갑자기 꽃을 사와. 나 그 순간 집에 갈 거야.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이 새끼 진짜 어지간히 연애가 하고 싶은가 보다.